안녕하세요. 네, 건담 홀릭의 재룡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홀릭 뉴스 시간이고 오늘은 장르들을 알아볼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장르는 총 8가지고요. MG 6전형 볼 중장비 버전, LBX 데쿠의 자쿠2 커스텀, LBX 아킬레스의 갱 커스텀, 그리고 HGUC NT1 알렉스와 자쿠2 FZ를 이용한 디오라마, 그리고 RG 건담과 샤아 전용 자쿠2를 이용한 디오라마, 그리고 MG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베이스로 기사 건담을 스크래치 빌드한 것과 MG 그레이제타 이볼브 9 버전, 그리고 풀 스크래치 빌드로 콕피트 안의 암무로라는 디오라마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첫 번째로는 MG 볼, 6전형 볼 중장비 버전 커스텀 빌드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무언가 많이 달려있고 어떤 피읍으로 시작하는 피모 게임에 나오는 무엇 같기도 하고요. 다리가 이제 거미처럼 8개는 아니지만 6개 달려있고 앞에 게틀링, 마치 더치맨 오 같네요. 네, 게틀링, 3연장 게틀링을 2개 달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길쭉하게 뻗어나온 저거는 화염망상이네요. 볼같이 이제 귀여운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볼만 저 가운데만 보면은 볼이지만 겉으로 보면은 마치 타란툴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볼입니다. 보고 있으면 뭐랄까 저게 뭐 닮기도 했는데 그냥 거미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가운데 삐죽 튀어나온 거 보면 또 쎄 보인다, 볼치곤 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볼 같지 않기도 한 그런 엄청난 녀석입니다. 모델은 제작하신 분은 RYO님께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ABX 데쿠입니다. ABX 데쿠인데 샤 전용 자쿠로 커스텀 되어 있는 둘 다 쿠로 끝나는 귀여운 녀석들이죠. 쫄다구고 한번 보면은 뿔은 샤아 자쿠, 그리고 실드도 샤아 자쿠. 아마 SD의 실드를 가져온 것 같아요. 보면 디테일이라거나 크기나 그 말고는 이제 다 이제 샤아 전용 붉은 컬러로 도색을 하셨어요. 얼굴이 가장 되게 귀여운데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런 동력선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구현을 해놓으시는 게 아주 눈에 띄네요. 얼굴이 굉장히 좀 사나운데 마치 겔구구 마린의 구프? 이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사납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 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좀 디테일을 더 추가해서 그냥 삐죽 튀어나온 것만이 아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스파이크를 사용하셨어요. 예, 모델은 라스님께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신 그런 커스텀이네요. 이 얼굴이 특히 마음에 드는데 좋아. 그리고 이제 건담 아킬레스와 건담? 네, ABX 아킬레스와 HGUC 갱을 이용한 갱킬레스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갱 같은. 보면은 일단 여기 갱과 HGUC 갱과 LBX 아킬레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두 개를 섞어줍니다. 어깨 장갑은 일부 떼어내고 발목은 추가하고 발끝도 추가하고 얼굴은 갱으로 바꿨는데 머리 닭뼈스를 이제 아킬레스 걸 사용해서 무장을 갱 걸 들려주면서 아킬레스의 이미지를 조금 없앤 그런 커스텀이죠. 그 가슴만 보면 아킬레스 같지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갱이라고 착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커스텀이에요. 이렇게 좀 타 제품과 이렇게 조합, 건담류 제품을 조합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디어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만드신 분은 코다루토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코바루토님. 그리고 다음으로 NT1 알렉스와 자쿠2 FG형의 디오라마.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은 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완벽하죠?
정말 구현을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좀 약간 풀숲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솔직히 말해서 뒷부분에 이게 좀딱 이렇게 좀 찌르면은 뒷부분에 건물 디테일도 좀 떨어집니다. 그냥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쓱싹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에요. 차라리 나무가 훨씬 낫네. 대신에 이제 알렉스와 자쿠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앵그도 괜찮고, 이제 피탄 자국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놓으셨어요. 특히 팔 잘린 자국, 저런 걸 상당히 잘 살려놓으셔서, 그리고 웨더링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게 어느 정도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이미지를 많이 따라 하신 게 돋보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알렉스도 그렇고요. 알렉스의 팔도 저렇게 절단된 부분, 그리고 웨더링 그런 부분들 아주 적절해서 보기는 참 좋은 그런 디오라마예요. 밑에 보면은 이제 자세라거나 이제 도로 상황,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건물들이 나오는데, 저 건물 진짜 거슬리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모델이 좋은데 배경이 안 따라줘. 별로 아닐까요, 그럼? 예, 이렇게 뒤에 나무들이라거나 이런 것도 잘 재현을 해주세요. 스티로폼에다가 위에다가 만드셨어요. 그냥 나무를 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건물은 디테일하지 않게, 배경은 디테일하게, 이런 식입니다. 작가가 미정입니다. 아이, 작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건지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RG 건담과 샤아 전용 자쿠 2를 이용한 디오라마입니다. 제목,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딱이 분위기만 보면은 쫓는 자는 건담 같고 쫓기는 자는 자쿠가죠? 이제 딱 이제 쫓기는 게 뭔가 이상하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쿠의 모습,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건담이 쫓기기 때문에 숨어있고 자쿠가 한참 찾으려고 위에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겠죠? 아마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명도 그렇고, 촬영을 하실 때 조명도 그렇고 각도도 그렇고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상 받습니다. 일단 야자수라거나, 야자수가 있다는 건 굉장히 더운 지방이란 건데, 조명을 진짜 태양 직사광선 제대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조명을 잘 쓰셔가지고 사진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건물, 무너진 건물의 폐허의 디테일이라거나, 이제 지금 요 사진에 밑에 보면은 저 기둥이 무너져 있죠, 일부. 일부는 살아있지만 일부는 무너져가지고 위태위태한 상황, 저런 거라든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디오라마를 좀더 살리는 거겠죠. 야자수가 꺾여 있다거나, 뭐 마치 영화 타이타닉이 부러져 있는 내부 같은 그런 저 철골들, 그리고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 3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디테일, 바닥에 잔해가 떨어져 있는 저런 거라든가, 밑에 보면 이제 제작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뭐 앞에 보면은 이제 전철역도 이렇게 이게 재현을 해놓으셨는데, 저거는 사진에 자세히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 그거 이외의 것들, 뭐 계단이 무너져 있는 거라든가, 기본적으로 디테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색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고요. 요 모델은 마사키님께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한국에도, 굳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번에는, 예, 그러면은 국내 제작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MG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이용한 나이트 건담, 기사 건담이죠. 스크래치 빌드입니다. 기사 건담, 먼저 봤는데, 기사 건담 특유의 그 렌스, 전자 렌스는 들어있지 않지만, 만들진 않으셨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굴도 그렇고, 특히 다리 라인, 다리로 내려올수록 라인들이 아주 뾰족뾰족한 게, 예, 기사 건담을 아주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갑주들이 아주 볼만합니다. 완전 스크래치 빌드이기 때문에, 뭐 레진 같은 거는 없고요. 똑같은 레진은 없습니다. 스크래치 빌드니까. 클리어 파츠, 뭐 붉은색 저 동글동글한 부분들이라거나 손등 파츠라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그 이외에도 백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날개처럼, 뭐 저거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
HG 더블오의 세븐소드 같은 그런 건데, 굳이 그거가 아니라 딴거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스크래치 빌드라니까 일단 다른 거겠지라고 이렇게 뭔가 새로 만들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베이스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다 보니까 베이스 그 기본 프레임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란 건딱 아시겠죠? 무장들의 이제 컬러링이나 그런 게참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예 전자렌스가 아닌 엄청난 전혀 다른 렌스 예 굉장히 보이지만 그 전자렌스가 정확히 이제 전자렌스처럼 둥그런 그런 형상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네요. 쉴드도 스크래치 빌드 하셔서 네 내부에다가 칼을 거미집어 넣으셨고, 보면은 무장 디테일도 상당해요. 마치 슈퍼로봇 대전 같은 데 나올 법한 그런 형상의 건담이에요. 이런 거라도 한번 등장해주면 아주 인기 좋을 텐데 말이죠. 프레임 자체가 좋기 때문에 포즈도 굉장히 잘 잡힙니다. 이런 거는 아주 칭찬할 만하죠. 모델 만드신 분은 아사 유매님이시네요. 예, 아사 유매님.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타 건담이죠. 예, MG 그레이 제타 레진 키트 도색 버전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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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하죠. 예, 금색의 제타 건담. 무장도 아주 화려합니다. 이제 별명 중 하나가 이제 버스터 건담인데, 그거에 걸맞게 무장들도 화력 중시의 무장들이죠. 쭉 보시면은 이제 그 스프린트 도색이라던가 뭐 어깨 부분의 디테일, 그리고 오른쪽에 그레이 울프라는 파일럿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뭐 그레이 울프라는 이름을 썼지만 신 마츠나가라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뭐 늑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쪽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등 부분도 그렇고 백팩도 그렇고 아주 도색 자체가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보통 제타 건담 같은 경우는 2.0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하는 레진 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레드 스네이크도 가끔 있고요. 이렇게 그레이 제타가 아주 많죠. 성행을 하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제타라는 것도 있는데 일명 활 제타죠. 그런 것도 있고요. 무장 자체가 아주 화려하죠. 화력도 좋아 보이고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사진 같은데 이렇게 이런 포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레이 제타가 사랑받는 거겠죠? 이걸 만드신 분은 예 카살로다님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풀 스크래치 빌드 디오라마 콕핏 안에 암으로 딱 봐도 이거 뭐지? 싶죠? 예, 이게 그냥 피규어가 아니라 이것도 다 제작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얼굴도 채색을 하시고 내부도 채색을 하시고 하나하나 디테일 살리고 이런 겁니다. 보면은 안쪽에 보면 아주 아주 암으로의 이미지와 흡사합니다. 내부 콕피트 디테일도 아주 볼만해요. 제가 요 사진을 보고서 그 최근에 일본에서 개최된 건담 사이언트 전시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RX78 예, 콕피트라고 해서 재현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보다 디테일이 좋아요. 이거 만드신 게 그거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허전합니다. 지금 뭐 깔끔하긴 하지만 벽면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깔끔하긴 한데 방금 보셨던 요 디오라마보다는 좀 디테일 부분에서 뭐 버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쭉 보여드리면은 암호로가 좀 각도에 따라서 누구세요 필이 좀 나긴 합니다. 좀 얼굴도 포동포동하니 좀 많이 살이 올라 있어서 누구세요 같긴 한데, 그래도 옆에 이제 조준경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 놓은 거는 아주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할수 있죠. 헬멧 벗긴 버전도 구현을 해 놓으셨는데 약간 진짜 너무 암으로 치고 눈매가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살짝 누구세요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명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디오라마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장르는 여기까지고요. 예, 총 8가지였어요.
마지막은 암으로 디오라마, 엄청나게 신경 쓴 디오라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번에도 좀더 멋있고 좀더 재미있는 장르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담 홀릭의 재룡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